안녕하세요. 제가 두꺼 여상을 다시 받게 됩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윤장비 감독님이 우리 올해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으셨고,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영화가 처음에 본 것은 부산 영화제에서 봤는데, 그때 너무 잘 봐가지고, 되게 자유로웠고, 뭐 자유로운 연기 있었고, 비슷한 소재 있는 영화 사실 있긴 한데, 근데 영화가 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서, 네, 너무, 그때 너무 잘 봤고, 나중에는 이제 또 자막까지 하게 됐어요. 네, 여러분, 아마 처음 본 관객이 있었고, 뭐, 이렇게 두 번째 본 관객이 있었지 모르는데, 네, 오늘, 네, 일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일단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, 네, 그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, 듣고 시상식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, 그 다시파케 번역가님이 이제 자리를 해주신 게 되게 좀 용기가 됐어요.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어떤 그런 용기로 이제 다시파케 번역가님께 이제 자막도 번역 감수도 이제 부탁을 드렸고,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떤 그 감사함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의 어떤 이렇게 지지로 영화가 좀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, 오늘도 네, 자리해주셔서 또 영화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질문 많지만 일단 질문하고 관객에게 받을 예정입니다. 맨 처음에는 그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쓴다고 했을 때, 이 영화,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영화가 될지를 모르니까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, 맨 처음에는. 그래서 좀 장르적으로 어떤 영화를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, 결국에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첫 영화고,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는 영화를 좀 해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, 되게 오랫동안 어떤 가족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좀 누군가를 좀잘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시나리오를 다시 썼고, 그 방향성을 잡고 나서는 시나리오 작업은 되게 금방 완성하긴 했어요. 근데 촬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어떤 미세한 파동 같은 게잘 전달이 될까 하는 좀 불안감이 상영하기 직전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상영을 하고, 이게 좀 다른 관객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라는 거에 이제 안도를 하면서 이제 좀한 챕터를 마무리한 느낌이에요. 이 영화가 이렇게 처음 보면 억지 스토리처럼 느끼는데, 근데 그 관심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억지 관점에서 가다가 또 아빠 관점에서 가다가 처음부터 그런 구조였나요? 메인 아마 화자는 옥주가 될 것이다. 그 옥주가 가장 마음에 이제 파동을 많이 겪는 인물이니까 옥주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근데 옥주가 바라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병기와 미정의 모습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들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좀 인물을 편협하게 보이지 않고 좀 이들의 어떤 변호를 해주고 싶었어요, 영화에서.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옥주의 이제 시점이지만, 뭐 병기와 미정의 어떤 시점들이 등장을 하는 거는 어떤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, 그리고 나라도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시각을 좀 반영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시점이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목은 언제 결정했나요?
제목이 이제 그 부산 영화제 이제 상영,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 출 그 선정이 됐을 때 제목을 그 3일 안에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. 그때 그 전까지는 막 가재로 이제 계속 이사로 정해 놨었는데 이사가 이제 좀 영화보다 좀 영화를 좀 축소하는 제목인 것 같다. 그 타이틀이 이제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그 딱 뜨는데 이사를 가족들이 하고 그 이사라는 타이틀이 뜨니까 영화가 다 끝나는 어떤 그 뒤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다른 제목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부산 영화제의 가장 데드라인에 그럼 남매 여름밤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남매가 이제 좀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름의 어떤 더운 느낌보다 여름은 밤의 어떤 선선함 그런 게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싶어서 이제 남매의 여름밤이라고 이제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. 바꾼 게 잘한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캐스팅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그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병기 역의 양흥주 배우님을 제일 먼저 캐스팅을 했는데 그 장우진 감독님 이제 영화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던 어떤 인물이셨는데 그 병기가 그 동주와 옥주의 아버지 엄마 없는 이제 그냥 아버지가 이제 키우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 어린 남매가 좀 불안하거나 이제 위태로워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화감이 없는 그리고 좀 가부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로 이제 막 찾다가 양홍주 배우님이 좀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옥주 역의 이제 최정훈 배우는 그 단편 영화의 스틸컷만 봤는데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. 그냥 그 사진에서 서사가 다 궁금해지는 그런 얼굴을 지녔고 그 나이가 되게 찰나의 어떤 찬란한 느낌이 이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영화에서 이거를 좀 담고 싶다, 기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최정훈 배우랑 작업을 좀 연락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동주 역의 박승준 배우는 이제 찾다가 결국 이제 아역 배우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 딱 다르더라고요. 뭔가 전형적이지 않고 이제 그 경직되지 않고 그냥 피곤하다, 자기 어떤 감정을 되게 고스란히 드러내고, 그게 되게 매력있다. 영화에서도 그게 담기겠다. 이러면서 그 주눅들지 않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캐스팅을 했고, 그 다음에 미정역의 박현영 배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던 배우였는데, 사실 해주실 거라고 좀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아무래도 제가 필모가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, 해주실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났는데 너무 선뜻 흔쾌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 영국 할아버지 역에 이제 김상동 배우님은 전문 배우분은 아니셨는데 이제 좀 그런 어떤 그냥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 이제 나누면서 이 삶이 영화에 이제 좀 투영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고 근데 남매 여름밤 이제 상영하고부터는 김상동 배우님이 텔레비전에서 되게 자주 보이시더라고요. 제가 아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네, 네 그리고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였나요? 아무래도 그 장소별로 거의 테이크? 그러니까 그 컷을 되게 길게 이제 촬영, 롱테이크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이 호흡 조절을 하는 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이 한 씬을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화에서 이 장면이 얼마만큼의 이제 분량을 차지하게 될지나 이 감정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? 이렇게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그 가장 이제 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 그 옥주가 이제 파출소에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아빠랑 차를 타고 가잖아요. 거기가 이제 소음이 되게 시끄럽고 그 다음에 고모랑 방에 있을 때는
또 누워서 엄청 조용하게 둘만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, 아, 이런 대비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좀 연출을 해야 되겠다. 그 어떤 소음의 크고 작은 어떤 것들, 대비들, 그리고 어떤 시간들, 이 시간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었고, 옥주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도 그래서 그 촬영 방식을 바꿔서 찍다가, 아, 이거는 감정이 더 길게 지속돼야 될것 같은데 너무 짧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그 옥주의 모습을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팔로우해서 같이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꿔서 찍고 그런 어떤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.